2020 KBN 유소년 주말리그 계속해서 원주 DB와 서울 삼성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2세 이하 경기고요. 자, 이번 경기는 낙법의 황제 안영진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낙법의 황제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굉장히 멋지게 낙법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실 이거 원주 종합체육관의 출입문이 네. 조금 턱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조금 넘어졌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넘어졌으니까요. 우리 선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김지호 캐스터와 이제 네. 캐스터 모두가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원주 DB의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찬우, 이용훈, 박정엽, 허태영, 지유근, 김유비, 김동원, 조용현, 윤주혁, 김결, 강현중, 강효중, 김영재, 홍우성, 이승준, 박준성, 김민혁, 고석범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읽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삼성입니다. 권호, 김현서, 김현준, 오준영, 김강원, 김준현, 정은총, 진승현, 해트리즈, 박정우, 홍준원, 김앤드류준, 양희상, 최서우, 박예찬, 김한율, 박건우, 서지훈, 박성현, 이동주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과 DB, DB가 서력을 위한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굉장히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도 다 잡았던 경기를 DB가 놓쳤거든요. 네. 마지막에 권호 선수의 활약으로 열렸어요. 맞죠? 허태영의 득점 성공합니다. 네. 서치점은 원주 DB입니다. 자, 확실히 시작이 굉장히 가볍게 스타트하는 원주 DB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DB는 현재 이 팀에서는 박준성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한 신장을 보유하고 있죠. 네. 그리고 권호 선수의 활약도 계속 지켜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 흘렸습니다. 자, 권호. 자, NBA를 꿈꾸고 있는 권호 선수죠. 네.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권호의 2포인트. 자, 역시나 오늘도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하자마자 득점을 네. 성공했고요. 자, KBL보다는 NBA에서 뛰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보여줬던 권호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KBL은 생각이 없냐고 했더니 절대 생각이 없다고 네. 말했던 권호 선수인데요. 자, 김한율이 볼 잘라냈습니다. 자, 목표는 이제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빨랐어요.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권호의 속꽃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다가 저런 스탑 점퍼가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자, 권호 선수가 그런 멋진 능력을 보여줬고요. 자, 김결 돌파 시도합니다. 스핀 안쪽으로 박준성 둘러싸였어요. 자, 여기서 자, 김현준에 네. 맞고 나갔죠. 네. DB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박준성 선수가 네. 골밑에서 워낙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준성 선수가 굉장히 신장이 좋아요. 네. 올라갑니다. 자유투 얻어냈고요. 김한율 선수도 굉장히 신장이 큰데 박준성 선수가 더 큰 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2월 15일에 용인에서 개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말리그가 그렇습니다. 자, 그때와 오늘 원주에서 1, 2경기를 지켜봤을 때 이 양 팀의 벤치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의 벤치는 오히려 조금 조용했고요. 네네. 원주 DB에서 이제 감독과 코치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자, 이곳 원주에서는 삼성의 벤치가 조금 더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홈과 원정의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용인에서보다 원주에서 이곳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DB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3번 조용현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조용현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었던 선수입니다. 네. 자, 이곳 주말리그를 뛰고 있는 코트 위의 선수들 모두가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지금 반칙을 유도해봤지만 불리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네, 김현준 권호에게 권호 조용현이 따라붙습니다. 오우. 아, 지금은 자, 네. 여기서는 턴오버 권호의 권호 선수가 조금 어필을 해봤죠. 그렇죠. 자, 조용현 선수와 권호 선수의 맞대결도 굉장히 볼만한 매치업입니다. 네. 자, 허태영이 벗겨 냈습니다. 득점 실패했고요. 리바운드 박준성. 박준성이 올려놓습니다. 자, 바로 저런 능력 때문에 박준성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골밑에서 리바운드와 그리고 득점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성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 2경기 때 잠시 쉬고 있을 때 네. DB 선수들, 1학년 선수들과 잠깐 농구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아이들 제치지 못합니다. 공 못 뺐습니다. 네, 저를 네. 제치고 덩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골대 낮았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조용현. 아, 돌파하는데 수비가 우선 잘 버텨줬어요. 네. 자,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자, 조용현 선수도 속공 능력 그리고 득점 메이드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아직까지는 예열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호. 자, 권호 선수가 이렇게 보면 팔이 굉장히 기네요. 네, 윙스팬이 상당히 좋고요. 네. 오, 공격 꽤 올라갔습니다. 자, 터프샷 실패했고요. 자, 김결. 아, 빠르게 가야 조용현. 되는데. 조용현.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확실하게 패스 줄 타이밍이 있었는데 우선 그 타이밍을 놓쳤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준 좁아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한울 뺏기나요? 자, 지금 헬드볼. 자, 헬드볼 삼성의 공격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힘과 힘의 대결을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절대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는 자 힘이 붙었습니다. 삼성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장 같은 장면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김지호 캐스터가 크리스마스에 멘트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우선 기억에 남는 거는 코트를 폭행했다. 네. 배성재 캐스터가 그렇죠. 축구에서 이제 그렇죠. 네, 잔디를 폭행한다 뭐 이런 네. 멘트를 조금 따온 것 같은데. 네네네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고 아쉬워서 이제 주먹으로 땅을 내려쳤는데 네. 지구를 폭행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에서 조금 복사를 해서 제가 좀 써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멘트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뒤늦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또 동궁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또 동궁에 지진이 잘 일어나거든요. 네, 네. 많이 봅니다. 네, 셀프 디스를 또 이렇게. 자,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김한일 선수도 지금 앞에 지나가는데 저보다 큰 것 같아요. 진짜 효과가 상당히 좋죠. 네. 네. 확실히 박준성 선수와 충분히 비벼볼 만한 그렇죠.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준 김현준 권호인데요. 권호의 미들 점퍼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준의 공격 리바운드 김현준이 해결해줍니다. 자, 스코어는 8-5. 자, 허태영. 자, 수비가 굉장히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조용현 선수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 자, 지금은 조금 실수가 나왔어요. 자, 뺏기지 않았고요. 자, 실패. 네, 하지만 박준성이 있어요. 그렇죠. 김결. 김결이 해결해 줍니다. 김결의 투 포인트. 스코어는 8-7. 네, 사실 이 장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득점이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힘겨웠지만 우선 그래도 득점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현이 볼을 따냈고요. 왼손 레이업이 좋은 조용현. 조용현 선수하고 지난 첫째 날 A고냐 첫째 날 인터뷰를 좀 나눠 봤는데 네. 왼손 레이업을 많이 성공시키길래 물어봤더니 조용현 선수는 왼쪽으로 돌파해서 확률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조용현 선수. 안영진 해설이 했던 그런 낙법과 좀 비슷하게 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김결이 해결을 해줬어요. 네. 낙법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옷을 지금 정장을 입고 있고 네네. 그런데도 이제 크게 다치지 않고 정확하게 굴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옷만 조금 털어내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현중 선수의 파울이 지적되나요? 아, 저는 내심 이렇게 구르면서 일어나기까지 바랬는데 일어나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아,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옷이 너무 불편해서 네. 그건 조금 어려웠고요. 자, 오랜만에 중계 전부터 굉장히 빅 웃음을 선물해줬던 안영진 해설인데요. 자, 지금 DB 벤치에서도 조금 항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의 공격이 선언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강현중 선수가 나왔고요. 허태영. 자, DB가 우선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틸이 나올 뻔한 장면이 몇 차례가 있었고요. 네. 자, 발이 끌렸습니다. 트래블링. 네. 네. 자, 무리한 돌파가 좀 있었고요. 네.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DB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굉장히 전반전 빠른 시간에 양 팀에서 모두 작전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고 있고요. 상당히 치열한 경기 양상인데 사실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공격 찬스를 조금 아쉽게 허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DB도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맞대결에서도 22대 21 한 점 차로 삼성이 네. 승리를 거뒀었죠. 정말 접전이었죠. 그렇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좀 놓치는 DB의 모습이었는데요. 뭐 사실 그 경기에서도 이제 박준성 선수가 부상 투혼. 그렇죠. 사실 박준성 선수는 항상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농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이 승부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상황에서는 제대로 플레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힘든데 박준성 선수는 끝까지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다시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5분 44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의 경기에서 지역 방어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자, 장래 아나운서가 한 번 더 존 디펜스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 리그에서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자, 유소년 농구에서 허용이 되지 않죠. 네. 네, 김현준의 멋진 돌파에 이은 득점. 김현준 선수는 저 눈 위의 상처가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걸 붙이고 있네요. 박준성 엔드원! 박준성이 올려놓습니다. 네, 추가자의 2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TV 35번 박준성. 자, 김현준 선수의 저 눈 위의 그 상처가 참 궁금해지네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구를 하다가 네. 상대 손에 맞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위잖아요. 네. 축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찢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찢어져 본 적은 없고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광대가 조금 한 몰이 살짝 됐었죠. 오! 엔드원으로 응수합니다. 네. 그대로 엔드원 응수하는 최서우. 자, 여기가 비록 DB 홈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오, 네. 네. 공을 안고 그리고 스텝을 밟았습니다. 지켜내겠다는 거죠. 자,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고요.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는 삼성. 오늘 삼성 썬더스는 유니폼을 조금 바꿔 입었죠? 그렇죠. 걸렸습니다. 박준성의 리바운드. 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윤주혁. 자, 지금은 박준성 선수의 스크린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자, 지금 뺏기지 않았어요. 안쪽 투입. 자, 지금은 김현준 선수가 상당히 패스기를 잘 알고 볼을 쳐냈어요. 그렇죠. 저게 연결이 됐다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을 텐데요. 네, 뭐 연결만 됐다면 확실한 A패스였는데 우선 그 길을 잘 막아섰습니다. 자, 길게 내줬고요. 허태영이 천천히 공격 작업.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최서우가 공 잡아냈고요. 권호. 자, 지금 권호 선수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자, 권호 굉장히 탄력 받았었는데요. 한번 꺾였습니다. 최서우 돌파. 최서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박준성이었습니다. 자, 권호 선수에게 조금 쏠려 있는 시선을 통해서 이 최서우 선수가 상당히 그 공간을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중 돌파. 반칙을 떠냅니다. 네, 순식간에 더블팀이 들어왔었고. 자, 끝까지 네, 끝까지 슛을 연결해봤지만 자유투 연결이 되네요. 슈팅 파울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강현중 선수인데 강현중 선수와 강효중 선수가 형제일까요? 왠지 조금 느낌이 있네요. 네. 네,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또 삼성 썬더스에는 워낙
쌍둥이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번호도 24, 24고요. 박준성. 아 네. 자 박준성 선수의 시그니처죠.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스코어는 12-12. 다시 한번 동점입니다. 자 2분 50여 초 남겨놓고 있고요. 김현준 올라가는데요. 박준성의 리바운드 빼줬습니다. 자 그리고 권호 선수가 오늘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네. 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길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있는데 네. 조금 박빙일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박빙이었던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강팀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최서우 선수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엔드원. 자 오늘은 최서우 선수가 정말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네. 뺏기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죠. 아우 지금 손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 실패했습니다. 역시 리바운드는 박준성이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용현 이번에 오른쪽 돌파 오른손 아하! 들어가지 않았네요. 조용현의 자유투 투샷.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DB로서도 상당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용현 선수가 왼쪽 돌파가 굉장히 익숙한 선수인데 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파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박준성 선수가 좀 착각을 했죠. 곧바로 이제 리바운드 박스아웃을 시도하려고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권호가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권호 직접 뱅크샷 연결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권호입니다. 권호 선수의 스탑 점퍼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잘 유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앞으로 좀 앞으로 가는 점프가 되면서 슛이 되는데 네. 저렇게 빨리 달리다가도 제자리에 점프가 됩니다. 자 박준성 볼 뺏겼고요. 자 김현준에게. 자 김현준 천천히 권우에게 넘겨줍니다. 다시 권우고국카 리딩을 하죠. 자 이소를 펼칠 것 같은데요. 자 권우 선수는 공간만 보이면 직접 해결을 할 자, 수가 패스! 있습니다. 자 커디 패스 멋진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은 김현준의 자유투. 자 어느 정도 약속이 됐던 플레이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투맨 게임이었네요. 네 투맨 게임. 어린 선수들에게도 이런 고급 작전과 고급 스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였죠? 네. 11세 이하였나요? 네. 너무 완벽한 네. 투맨 게임을 봤기 때문에 자유투는 하나만 성공시켰습니다. 김결 내줬는데요. 어느덧 김현준이 잘라냈습니다. 어우 부딪혔는데요. 선수들끼리 충돌이 조금 있었어요. 최서우 단치가 더 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조금 확실한 블락샷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자, 최서우 선수의 팔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서우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귀지네요. 자 그리고 아 네 자 우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으로 전반전 마지막의 분위기를 삼성이 좀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서우 오늘 자유투 첫 성공입니다. 자 지금 6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자 하태영 자 이렇게 공격 기회를 맞았을 때 DB로서는 득점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휘슬을 울렸어요. 자 지금 파울 선언됐고요. 네. 자 김한율 선수의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한율 선수가 확실히 박준성 선수를 마크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비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태영에 연결됐고요. 원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준성 반칙을 더냈습니다. 자 박준성의 공격 리바운드 정말 대단하네요. 네, 볼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점프력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는 우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난 뒤에 기록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성 선수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낌은 오세근 선수의 좀 느낌이 좀 강하게 네. 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자유투가 조금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성공했습니다. 자, 경기는 5점 차고요. 멀리서 던지는데요. 들어갈 뻔했어요. 네. 지난번에도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하프라인 뒤쪽에서 던진 권호 선수의 슈팅이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또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18-13 삼성이 앞선 상태에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는데 네. 이 최서우 선수의 활약과 함께 삼성이 전반전 종료 직전에 흐름을 타게 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도 계속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찬우, 이용훈, 박정혁, 허태영, 지유근, 김유비, 김동원, 조용현, 윤주혁, 김결, 강현중, 강효중, 김영재, 홍우성, 이승준, 박준성, 김민혁, 고석범 선수가 나오고 서울 삼성입니다. 권호, 김현서, 김현준, 오준영, 김강원, 김준현, 정은총, 진승현, 해트리즈, 박정우, 홍준원, 김앤드류준, 양희상, 최서우, 박예찬, 김한율, 박건우, 서지훈, 박성현, 이동주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오늘 기비가 놓쳤거든요. 네. 마지막에 권호 선수의 활약으로 열렸어요. 왔죠? 허태영의 득점 성공합니다. 네. 서치점은 원주 DB입니다. 자, 확실히 시작을 굉장히 가볍게 NBA를 꿈꾸고 있는 권호 선수죠. 네.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권호의 2포인트. 자, 역시나 오늘도 몸이 굉장히 가볍네요. 권호의 미들 점퍼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준의 공격 리바운드 김현준이 해결해 줍니다. 자, 스코어 하나 8. 자, 실패. 네, 하지만 박준성이 있어요. 그렇죠. 김결. 김결이 해결해 줍니다. 김결의 투 포인트. 스코어 8대 7. 네, 사실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걸 붙이고 있네요. 박준성. 엔드원. 박준성이 올려 놓습니다. 네, 주가자의 2까지 만들어 냈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광배가 조금 한몰이 살짝 됐었죠. 오! 엔드원으로 응수합니다. 네. 그대로 엔드원 응수하는 최서우. DB 홈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오, 네. 네. 공을 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강팀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최서우 선수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엔드원입니다. 네. 조용현 이번에 오른쪽 돌파. 오른손! 아하! 들어가지 않았네요. 조용현의 자유투 투샷. 자, 하지만 권호 선수는 공간만 보이면 직접 해결할 자, 수가 패스! 있습니다. 자, 커디 패스, 멋진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삼성이 자, 앞선 상태에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네, 타임을 네, 마치고 상당히...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기록지가 도착했는데요. 네. 자, 먼저 DB의 기록지를 조금 보면 박준성 선수가 현재 9득점 그리고 8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전반전, 후반전 12분씩이니까요. 네. 거의 1쿼터를 뛴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자, 8개를 기록했는데 4개씩 공격과 수비 리바운드 모두 4개씩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수에서 이제 모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성에게 이어줍니다. 자, 트래블링 선언되고요. 다리 끌렸고요. 자, 그리고 삼성에서는 김현준 선수가 7득점 권호 선수가 6득점 그리고 최서우가 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서우 선수는 굉장히 3점 플레이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네. 자유투를 계속 놓치면서 득점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미들 점퍼 님의 두 번 맞고 내려왔고요. 자, 우선 최서우 선수가 조금 전 슛 하기 직전에 네.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크로스오버 동작에서 균형이 무너졌거든요. 네네. 근데 우선 잘 지켜내면서 슛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드리블 미스였네요. 턴오버. 삼성에게 볼이 넘어갑니다.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살짝 스텝이 꼬였어요. 그렇죠. 자, 공을 왼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볼이 바운드된 공이 워낙 발쪽에 붙었기 때문에 좀 무너졌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의 벤치가 상당히 분위기가 맹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도 접전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네. 최서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우선 페인팅 동작을 한 차례 가져갔었어요. 네. 자, 돌파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자, 마지막 메이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DB에서는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득점에 성공해야 되는 이번 공격입니다. 조용현. 조용현 들어가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 김한율의 파울. 자, 시작하자마자 파울 연속으로 범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리한 돌파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파울을 얻어내는데 효과적이었던 조용현 선수의 드리블이었고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박준성 선수가 또 하나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넘기는 순간인데요. 네. 김현주 스핀무브 찍었습니다. 박준성의 블락. 자, 뒤쪽에서 상당히 완벽하게 들어갔죠. 자, 하지만 공을 가져오지 못했네요. 다시 네. 한번 턴오버. 이 장면이었죠. 자, 김현준 선수가 그게 스핀무브에 이어서 상당히 화려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자, 지금 네. 네. 쓰러져 있는데요.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공격 리바운드 우선 가져왔고요. 자, 공을 박준성이 리바운드 했을 때 경기 중단시킵니다. 조용현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DB 최민혁 선수였나요? 네네네. 발목 네. 부상으로 나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조용현 선수도 지금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급소 부위를 부딪힌 것 같아요. 이 장면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명치를 조금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컨디션 회복을 했고요. 다시 네. 뛰고 있습니다. 자, 권호 선수의 파울. 좀 무방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맞게 되면 호흡이 조금 잠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18대 15 석점차 게임이고요. 삼성의 티파울은 3개째 기록됩니다. 최서우의 파울. 자, 이렇게 되면 파울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네, 지금 삼성이 티파울이 4개죠. 그리고 김한율 선수의 개인 반칙이 지금 4개입니다. 네. 오우. 네, 지금은 멋진 무브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원주 DB 벤치에서도 굿이라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김현준의 엔드원. 자, 전반전에는 권호와 최소 그리고 후반전에는 김현준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준도 지금 스텝이 굉장히 고급졌어요. 네. 부딪히면서 침착하게 올려놨습니다. 어우, 저런 과감함이 만들어낸 득점입니다. 자, 깔끔하게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3포인트 플레이 펼칩니다. 스코어는 21대 15, 조금 더 벌어졌네요. 하지만 이제 DB 홈벤치에서는 이 학부모님들의 응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와주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역시 박준성이었습니다. 자, 김한율은 이렇게 되면 5반칙인데요. 자, 김한율이 5반칙으로 네. 물러납니다. 자, 이것도 또 변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김한율 선수가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지금 박준성 선수를 마크하는데 최적화된 선수였는데 자, 결국 개인 파울 5개로 벤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현 선수가 대신해서 들어왔고요. 네. 하지만 뭐 박성현 선수의 피지컬도 박준성 선수와 조금 네, 충분히 겨뤄볼 만해요. 그렇죠. 자, 과연 박준성을 상대로 얼마나 싸워줄 수 있을지. 자, 두 개 다 실패했고요. 조용현이 받았습니다. 자, 어태영. 자, 패스. 공간이 조금 마땅치가 않아요. 박준성인데요. 자, 오라고 소리를 네. 질렀던 박준성인데요. 한 번에 에이패스 연결됐습니다. 파운드 패스가 깔끔하게 연결됐습니다. 권호의 득점. 23대 15. 점수차는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은 조금 뼈 아픕니다. 자, 김현준의 멋진 패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권호 선수에게 바운드 패스로 연결을 해줬는데 사실 머리 위쪽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앞쪽에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운드 패스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좋은 패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A패스, 네. 정확한 코스에 정확한 어시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 정도 거리, 저 정도 스피드를 살리면서 바운드 패스를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허리 조절도 굉장히 잘 돼야 할 거고요. 네. 속도 조절도 필요한데 지금은 완벽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오우. 30초로 정해져 있고요. 네, 네이버에서 OHSU님이 와 깜짝이야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뭐 때문에 깜짝이야인지 잘 남겨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일단은 댓글 자체는 조금 전 나왔던 바운드패스가 아닐까. 아, 그렇겠죠. 네.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저렇게 놀라움에 감탄사가 나올 만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굉장히 이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점점 10, 11, 12 그리고 이제 15세 이하 경기에서는 더욱더 성인농구와 가까운 그런 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태영. 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DB 입장에서는 많이 쫓아가야겠습니다. 자, 삼성이 확실히 수비적인 조직력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박준성 둘러싸였습니다. 네. 반칙이 선언되네요. 잘 버텨줬습니다. 네, 박준성 선수가 인사이드로 파고들지 못하게 더블팀이 들어가서 좀 강력하게 막아줬고요. 자, 지금 파울 5개거든요. 박준성의 득점! 네. 계속해서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박준성! 자, 이렇게 되면 아직 6분 40초가 남았기 때문에 자, 파울 관리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은 그렇습니다. 팀파울 2개 이후부터는 자유투입니다. 김현준 패스페이팅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 네, 투샷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 삼성의 벤치가 굉장히 뜨겁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자, 순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자, 심플하게 굉장히 득점을 네. 뽑아냈죠. 그리고 삼성 썬더스 선수들 수비에 조금 집중력이 아쉬웠고요. 네. 김현준의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도 실패. 김결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가야 되는데. 빠르게 가는데요. 걸렸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요. 권호. 미래 NBA를 꿈꾸고 있는 권우였습니다. 김현준, 김준의 미들 점퍼 길었네요. 에어볼. 자, 거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림 근처로 향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심지어 조금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네. 네. 자, 몸을 그만큼 잘 사용해서 슛을 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결. 허태영 내줬고요. 나이스 패스. 자, 반칙이 선언됐어요. 네. 사실 조금 전 상황에서는 패스가 완벽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성 선수가 캐치를 워낙 잘해줬고요. 그렇죠. 자, 작전 타임 선언됐죠. 네. 아무래도 수비적인 움직임에서 선수들에게 조금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자,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5분 23초고요. 이제 스코어는 6점 차입니다. 사실 벤치에서 이제 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벤치에서 최대한 집중을 좀 더 잘하게끔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으로서는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주말리그 개막전 날에 DB를 상대로 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첫 경기부터 네. 패배를 했고요.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삼성 그리고 원주 DB입니다. 자, 홈에서는 뭐 똑개도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남은 시간 네. 양 팀 더욱더 집중해서 잘 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23대 17. 조금 전 멘트가 준비하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네. 조용현 패스는 연결이 됐었는데 오늘 조용현 선수가 좀 조용합니다. 자, 컨디션이 조금 완벽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멀리서 여기서 밀었다는 푸싱 파울 선언인데요. 자, 지금 박준성 선수가 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팀 파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착지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험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무방비 상태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네, 하지만 조금 누워있다가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박성현 선수의 파울이었고, 이제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아, 네, 1구 들어가지 않네요. 자, 전반전에는 그래도 75%의 성공률을 보여줬던 박준성 선수인데 후반전에는 조금 더 떨어졌죠. 자, 두 개 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 자유투를 잡아줬어야 되는데요. 자, 최성우 막아야 되는데요. 최성우에게 연결됩니다. 최성우 놓쳤습니다. 아하. 자, 카덴밥에 골을 빠뜨렸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놓쳤어요. 자, 김결 고민 고민 던지지 않았습니다. 둘러싸였고요. 아하. 다시 김현준. 발이 빠른 김현준인데요. 올라갑니다. 김현준이 해결합니다. 자, 25-17. 자, 공격자보다 수비자의 움직임이 더 부지런하고 빨랐기 때문에 자, DB의 턴오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반칙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DB로서는 이런 파울을 이용한 플레이를 조금 해야겠고요. 그렇죠. 자,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득점, 그리고 DB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어허, 1구 실패합니다. 지금 DB가 완벽하게 바라는 플레이는 파울 플레이를 유도하면서 자유투를 넣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리바운드 이후에 속공 득점을 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인데. 자, 지금 일단 자유투 한 개는 성공했습니다. 네, 스코어 차이가 조금 있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조금씩 충분히 활용하면서 플레이를 할 텐데. 그렇죠. 반칙이 선언되네요. 네, 자, 10번의 허태영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DB 입장에서는 자유투의 팀 파울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김현준. 자, 막아내야 되는데 최성우의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최성우, 최성우의 투포인트 멋진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빅샷입니다. 미들슛이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우선 잘 던져줬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DB 수비가 최성우 선수가 슛하기 편한 자세를 너무나 쉽게 놔줬어요. 그렇죠. 자, 최성우 선수는 좋은 야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이었죠. 아, 그리고 스텝에 속았네요. 네. 어우, 네. 어우,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어요. 올려놨고요. 박준성 들어옵니다. 박준성의 득점. 떨어질 듯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27-20. 네. 오, 권우 선수가 내줬습니다. 자, 김현준이고요. 최서우에게 오늘 감이 좋습니다. 최서우 돌파. 멋진 무브이. 네. 들어가지 않았네요. 박준성의 리바운드. 마지막에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자, 7점 차인데요 허태영의 득점 성공합니다. 자, 따라갑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플로터가 나왔습니다. 자, 제 예상은 아마 오른쪽에 있는 조용현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직접 승부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27-22. 5점 차입니다. 또 내주네요. 김현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허태영. 자, 지금 코트의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자, 허태영 밀고 들어가는데요. DB 공격이죠.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자, 1분 30초에 지금 현재 스코어는 5점 차. 그리고 삼성은 팀 파울에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현재 DB는 팀 파울 3개로서 파울, 팀 파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거 묘한데요. 자, 너무 큰 소리가 나오는데요. 자, 됐습니다. 허태영
허태영 돌파 걸리나요? 허태영 인앤아웃. 김현준이 중요한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자, 수비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힘으로 밀고 올라가려 했기 때문에 조금 세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서우와 권호는 여유가 있어요. 자, 권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서우 빼줬고요. 권호, 권호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준성의 네. 리바운드. 자, 빠르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권호 선수는 정말 스탑 점퍼의 귀재입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자, 아직 모릅니다. 27대 24. 자, 샷 클락하고 네. 네, 게임 클락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자, 비하인드 백 나왔어요. 7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DB로서는 조금 빠르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석점 슛이 없기 때문에 DB에게는 두 번의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조용현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DB 벤치에서 이 코치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벤치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DB로서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해요. 자, 여기는 돌았어! 조용현 빠른데요. 왼손 레이업 주종목이죠. 조용현 돌아서 조용현 올라갔습니다. 자, 자, 한 시간은 점차입니다. 6초. 한 점차. 시간은 6초인데요. 빠르게.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 점차 승리를 거둔 서울 삼성입니다. 스코어는 27대 26. 서울 삼성이 두 번 연속 한 점 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충분히 DB로서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고 삼성 썬더스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정말 마지막에 드라마 같은 극장골이 나오나 했는데 결국에는 삼성이 이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었던 이번 경기 27대 26으로 삼성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최서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맹활약을 보여줬던 최서우 선수인데요. 최서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숨을 굉장히 헐떡이고 있는데 오늘 경기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동부 이겨서 지금 숨이 찬 상태니까 숨을 좀 천천히 고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도 역시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한 점차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 임했던 소감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비를 좀 잘해가지고 네 저번보다 잘해가지고 네 이긴 건 저번보다 더 네 재밌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오늘 정말 이렇게 숨을 헐떡일 정도로 열심히 뛰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엔드원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자유투를 네 자유투를 좀 약간 놓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어떤 골밑 슛이나 자유투 연습 어떤 식으로 연습을 준비하시나요? 그냥 레이업을 하다가 네. 그냥 파워 얻으면 끝까지 가라고 네.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네네 오늘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네 천천히 네 좀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기가 네 자 백넘버를 30번을 달고 있어요. 네. 어떤 선수 제가 연상한 선수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 때는 좋아했는데 네 이제는 좀 아 지금은 별로요? 혹시 커리 그 선수인가요? 네 지금은 별로인 이유가 뭘까요? 좀 다치기도 해서 네 그리고 저는 슛을 잘 못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즘에 좀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아 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최서우 선수는 나중에 어떤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네. 더 잘하는 선수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충분히 잘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공격적인 선수 그리고 득점을 많이 올리는 선수 그런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의 최서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